말씀하신 우리 오늘 묵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간염병 관련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아마 6월 1일부터 자유 예방공보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대국민 감염병 예방과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과 치료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한 올림픽 그리고 성공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소통과 신뢰로 만족스러운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노우보드 대회 이외 다 같이 드시는 음식은 없나요? 라고 합니다. 특이점은 이 집단이 마음이 늦어졌더라고요. 그 소방이나 보건복지단은 출동 요청하면 저희가 김해팀은 세 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30분 이내에 출동하는 걸 목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 감염병 위기 대응 차량이라고 감염 위기 있을 때 환자를 직접 이송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컴퓨터까지 다 다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이걸 29대를 권역응급센터마다 네네. 지원을 해놨습니다. 강원도는 많지 않습니다. 밖에 외부 통로를 통해서 여기를 들어오게 됩니다. 병실 여기 케어를 하고 혹시나 병상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 여기에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네, 응급실 빼기 이외에 추가적으로 응급 상황인 경우에 30배들 익스텐전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건 올림픽 조직위원회 의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정석에 안, 그 지성석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저희가 1대1로 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럴림픽을 때는 가벽을 해체를 해서 양쪽을 다 쓸 수 있게끔.